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사리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보수 우파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제가 말을 할 게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경상도 정당이 있고 전라도 정당이 있잖아. 전라도 하면은 맨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겠다. 그러잖아. 그리고 경상도는요. 대표되는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시죠. 누구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근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이게 다 세뇌당한 건데 전두환 불러가라! 이렇게 하던 사람도 있지. 전두환한테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 전두환 계령군 불러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악마가 통치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바닥을 쳤다. 언론 자유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화 서울의 봄인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우리 대한민국이 물가가 안정됐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그 지도력 리더십 때문에 원래 교통요금 50원이라도 올리면은 다 요동쳐서 올라가거든. 그 물가를 잡은 게 전두환이야.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걔네들 영화랑 드라마에서 역사를 배우잖아. 거기서 뭔가 이해관계적인 충돌되는 게 있어. 뭐냐? 전두환 때 돌아가기 싫다. 이걸 이겨낸 게 우리다. 광주가 민주화다. 그러는데 야, 그 뭐죠? 그 응답하라 1988인가? 그게 전두환 시절이야. 또 그때를 또 회상하고 있어. 그날 좋았다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전두환 때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두환 때는 살기 좋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응답하라 1988이 전두환 시절이야. 대학 등록금이요? 노가다 3일 하면 등록금 나오던 시대야. 그게 전두환 때라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그때 그 시절에는 저 위에 북한의 김일성인가 김정은인가 김정일인가 뭐 이런 애도 있어가지고 국가 안보가 먼저가 됐단 말이야. 국가 안보를 하려면요. 예전에 그거랑 똑같아. 그 미국이 우리한테 왔잖아. 미국이 온 다음에 뭐 군정인가 정치했잖아. 근데 우리는 만약에 재산이 100원밖에 없다면은 100% 경제 투자에 다 쓸 수 있는 거야. 국방비를 안 빼고. 그거 미국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은 우리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맞는 사람이 박정희야. 그 광주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맨날 인권 얘기하잖아. 야, 사람이 뭐 밥을 처먹어야지 배가 좀 그래야 뭐 인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인권이야. 맨날 민주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산업화가 돼야 민주화가 될 거 아니야. 쫄쫄 굶고 있는데 쓰러지는데 픽하면은 병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뭐 제도가 어디 있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끝낸 게 한반도 내에서의 그와 같은 악습, 그와 같은 상황, 국민들, 당시에는 조선시대는 백성들이겠죠. 그것을 끝낸 보릿고개, 그걸 끝낸 게 박정희야. 그거 끝냈으니까 당연히 민주주의가 왔죠.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봐봐, 민주제도 뭐 만들었... 야, 민주주의에서의 나오고 있는 제도와 그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 행정력 이런 건 이미 다 만들어졌어. 이제 더 이상은 대한민국에 민주당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 밑에는 인권이거든. 내가 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미국 가면요 여성 인권단체 엄청 많아요. 여성 인권단체. 근데 그런 여성 인권단체가 흑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도외시합니다. 아니 여성이잖아 흑인도. 그런데 여성 단체들이 백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흑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있지. 미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저건 뭐야. 그냥 무시해요. 그게 여성단체들의 현실이야. 그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시민단체에서 쫙 깔려있거든?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그럼 저거 진짜야 가짜야? 가짜라는 거야. 미국에 있는 여성단체 흑인 여성의 어떤 권리와 그리고 흑인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누려야 되는 어떤 법적인 제도 안에서 그런 것들 얘기 안 하잖아. 그거 가짜야 저것도. 진짜는 뭐냐 여러분들. 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저 인권이 없다 라면서 앞장서야 되는 게 전라도 사람들이야. 근데 안 하잖아. 근데 문제는 전라도 뭐 광주 민주화 운동하면서 전라도 눈치 보면서 야! 왜 전라도 표를 봐? 어차피 저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찍을 건데 우리 경상도당이야. 경상도면은 5.16 얘기해야지. 군사혁명. 전두환 때 좋았잖아.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카리스마 그 리더십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살았거든? 박정희 전두환 얘기해야 되는데 이놈의 정치인들은 경상도당에서 뭐하고 있냐면은 5.18을 헌법전문에 넣겠습니다. 전두환 나쁜 사람!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안 맞는 거야. 언제부터 경상도당이 전라도당이 됐냐. 응? 국민의힘아. 우리는 그러면 집도키냐? 빨간색 나오면 빨간색 다 찍어줘야 돼? 어쩔 수 없는 찍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5.16이 나와야 되는데 야 윤석열아 네가 대통령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았지 않냐? 그래!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살기 좋아졌어. 그런데 윤석열아 대통령 하기 좋냐 지금? 어렵잖아. 국가가 힘이 있어야 알아준다는 거 그때도 똑같았어. 박정희 대통령 때 뭐 독재다 뭐다 그런 얘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중앙 권력을 해야 그때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그거 안 했으면요 저 캄보디아 있죠. 뭐 볼보트 있지 볼보트 이런 상황이 야 그때랑 우리랑 뭐가 다른데 야 김일성은 학살 안 했냐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 자기 권력을 위해서 굶주리든 말든지 간에 많이 죽었잖아. 북한 사람들 그런 인권에 대해서 말 못하는 전라도인데 무슨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난리치고 있어요. 생각해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 사람들 지금도 얘기 안 해. 근데 무슨 뭐 전라도 표를 얻기 위해서 5.18을 헌법전문에 넣는다? 5.18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니는 5.16을 얘기해야 돼. 너는 경상도당에서 경상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전라도 얘기를 하고 있어? 전라도는요. 전라도당인 더불어민주당 찍게 되어 있어요. 그 표가 아쉬워? 우린 그럼 뭔데? 경상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5.16을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린 필요하다 그 얘기야. 어차피 전라도 표는 버리고 가야 돼. 왜? 뭘 해주든지 간에 우리 안 찍어. 버릴 건 버려야지. 애매하게 모호하게 있다가 결국에는 이것저것 못하고 문재인 감옥에 못 넣고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문재인 땅땅거리면서 잘 살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는요 경상도면요 경상도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야. 근데 뭐 한다고 자꾸만 5.18 얘기하면서 전라도 민심 전라도에 대해서 호감력 그거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야 그럼 전라도 사람들은 아 경상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 왜 그래? 경상도당이면은 경상도당답게 해야지. 전라도 사람들은 우리 안 찍어요. 버리는 표야. 그럼 버릴 거 확실히 버려야지. 뭐 하는 거야 선거를?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이쪽으로 침투해서 전라도화 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 우리가 죽겠냐고. 우린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한동훈 조심합시다. 감사합니다.